정부와 정치권이 서울 소재 120여 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검토에 나서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 작업에 나섰습니다. 문화예술과 에너지 분야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의 산업 연계성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이번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침에 대해 정치권은 관련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과 문화예술, 정보통신 분야 공기업을 공동혁신도시로 유치했던 광주시와 전남도는 발빠르게 유치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유치 전담팀을 만들어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을 알아보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추가 이전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시도 모두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관된 분야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문화예술과 에너지 분야 기관 10여 곳의 유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문화관련 기관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해양관련 기관, 우체국시설관리공단 등 20여 곳을 유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기관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혁신도시처럼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